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청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아, 좋아요. 다음 구독. 따.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제가 아주 무서운 우리 호지의 친구들 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괴담일지 굉장히 궁금하시고 두근두근 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옷을 협찬받았습니다. 짜란! 굉장히 이쁜데요. 이 옷은 논플라워라는 데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우리 호지 친구들이 만약에 보고 와, 이 옷이 너무 이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논플라워 검색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플라워 협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전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크, 핏이 그냥 아주 죽여줘요. 그만 바로 가볼까요? Let's get it. 자, 괴담을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666 사이트.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가위바위보 괴담을 보내던 사람인데요. 로블록스 괴담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려면 방법은 먼저 로블록스 사이트 주소 맨 뒤에 666을 붙여주시면 점점 더 개개한 사이트로 변합니다. 다만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호기심이 너무 넘쳐서 진호님한테 제보한 겁니다. 더 쉽게 하려면 해당 영상을 따라하셔도 됩니다 라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한번 이 로블록스 괴담 666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주의 로블록스 666 괴담 저주받은 로블록스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영상입니다. 매드님.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심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절대 시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 뭐야. 자, 여기다 666을 검색을 하네요. 어, 노래가 무서워. 나 이런 BGM 너무 싫어. 약간 소름 끼치잖아. 메뉴 버튼이 666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진짜네? 뭐야? 오, 신기해. 666으로 변했어요, 다. 오, 뭐야? 뭐 이거 진짜요? 로블록스 사이트가 점점 무서운 사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헐, 던원이랑 막 별난 거 다 있네. 자, 다시 한번 666 검색하니까 오! 헐, 야, 소름 끼쳐. 너무 무섭잖아. 너무 무섭잖아. 아니, 어떻게 이러지? 666으로 검색만 했을 뿐인데 사진들이 괴괴한 사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하는데요. 와, 이번에는 전부 다 괴괴한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지? 오, 다시 한번 검색한대. 어떻게 될까? 오, 깜짝이야. 와, 뭐야? 저주받은 로블록스 사이트가 돼버렸습니다. 한 번 더 검색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삐뚤어졌고 닉네임과 로벅스가 666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로벅스 666은 좀 개꿀인데? 와, 가장 큰 개개한 사진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갑자기 그 제다의 전설 링크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 그거잖아. 내가 영상 찍었던 거, 해킹당했던 거. 이대로 컴퓨터가 꺼져버렸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지만 난 또 이런 거 못 참거는 바로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준비가 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666을 치면 되는 건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6.
난 못 지나간다. 그 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띄워야 되나? 666. 어림없다. 저는 666을 쳐도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666.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괴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냥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로블록스에서 666을 검색한 다음에 가장 무서워 보이는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이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람이 한 39명, 40명 정도 있는데 약간 좀 분위기 있어 보여요. 약간 일본 느낌 나는 맵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아우 굉장히 렉이 걸리는데요. 저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 갑자기 게임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청 유명한 공포 게임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일단 사진들 굉장히 좀 소름끼치고. 오. 뭔 소리야? 좀 무서운데 이거? 야, 이거 좀 무섭다 얘들아.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오, 쉣. 쳐다보는 거 봐. 오, 무서워. 안녕하세요? 야, 나 목이 잘린 거 같은데 얘들아? 아니냐? 야, 나 목이 없어 캐릭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한번 따라가보자. 뭐야? 뭐야, 그냥 갈 수 있네? 점프맵이 아니었어? 어디 뭐야? 뭐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가볼까? 뭐야 이거? 도망가래. 깜짝 놀랐네 진짜. A few moments later. 어디 이거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아,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깜짝 놀랐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블록스 괴담 666을 하고 나서 666 관련된 게임을 좀 진행해봤는데요. 와, 막판에 너무 깜짝 놀라서 컴퓨터 모니터 부실 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